와이프가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요즘 아주 펑펑 쓰게 해준다고. 아, 어느 정도? 멋있다. 펑펑 쓰는 건 어느 정도예요? 명품 백을 가서 신상 나올 때마다 톡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래요. 신상 나올 때마다. 그러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연락을 주면 와. 자기가 나한테 가서 사. 왜냐면 그때 선영 씨가 이거 지금 아까 백 갖고 나왔잖아요. 거기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내가 이걸 와이프한테 가짜를 사줬거든. 다 사연이 있네. 진짜 그런 거 사면 안 돼요, 여러분. 저 오빠 아픔 많아. 근데 이제는 내가 진짜를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.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. 진짜 내가 나오는 대로 신상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 달라고 해서 진짜요? 나왔대. 빨리 가 사. 근데 신상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, 요즘에? 너무 다양하게 나온다. 그러니까 좀 해보라는 걸 하더라고 또. 그러면 희순이는 신혼이잖아, 그래도. 네, 그렇죠. 갑자기, 네, 희순씨. 결혼한 지 얼마나 됐죠? 이제 곧 3년 됩니다. 3년. 신혼이네. 그러니까 어떻게 선물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? 선물은 이제 제 아내가 좀 많이 어려요. 그래가지고 작은 거를 사줘도 되게 기뻐해요. 에이, 그러지 않을 텐데. 아, 진짜로. 아니, 아니, 진짜 그러지 않을 거예요. 아니, 무선 이어폰이 새로 나와서 그거를 사줬는데 운전한 거 가다 울었어요. 좋아서?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. 이거를... 좋아서 온 거 맞죠? 네, 맞아요. 울었어요. 그거 얼마 전에 또 내가 비싼 시기가 아니라 워치가 또 물에 들어갔고 워치를 또 새로 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또 울었어요? 예. 네. 좋아서 온 거죠. 계속 울어요. 눈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.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울어요. 잠깐만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봐봐. 그 속을 품은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내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사회 초년생인데 가방이 명품도 아니고 중저가 브랜드인데 여기 밑에가 이렇게 달아 있는 거예요. 해졌어. 네, 해져서 해져 있는 거야. 그래, 그런 게 딱 눈에 보이면. 그걸 보고 내가 이 여자를 나중에 명품을 하나씩 바꿔줘야 되겠다. 그래서 바로 그해 생일날 크리스마스 가까운데 명품 매장 가서 처음으로 명품 지갑을 사줬거든요. 가방이었다면서요? 네. 가방이었다면서요? 네, 가방이었는데. 가방이었는데 가방을 보고 왜 지갑을 사주시는 거죠? 지갑부터 시작했어요. 지갑도 오래됐어. 지갑을 사주고 그 다음에 가방을 사주고 네 거기까지 사줬어요. 네. 거기까지 사줬어요. 아니 거기까지. 선혁 씨는 남편한테 선물해 본 적 있어요? 돈치 잘 벌 때? 처음에 이제 남편이 특히 또 연하니까 저보다 어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저는 이미 그때 연예인이고 돈이 많을 거 아니야? 제가 뭔가 더 그래도 벌어놓은 게 많잖아요. 근데 그 패기가 너무 좋았어요. 아 선혁 씨 돈 내지 마세요. 제가 이 정도 삽니다. 그런 스타일이구나. 그래서 별명이 서 세팅이었어요. 그래서 뭐 하다가 여기 개불은 개불요. 제가 세팅할게요. 그리고 뭐 바닷가에서 근데 포장마차라서 뭐, 술 뭐 줘요? 그러니까 저는 와인요. 제가 와인 세팅할게요. 눈이 약간 사대 세팅이구나. 세팅. 사대간이에요. 흰자가 좀 많거든요. 제가 진영 씨 진짜 맛있는 와인 사줄까요? 어떤 거요? 바닷가 포차에서 먹는 와인이 진짜 맛있거든요. 가면 정말 아이스 버킷에 이 와인은요 유리잔에 먹어야 맛있거든요. 맞아. 이걸 다 세팅해서 별명이 서 세팅이었어요. 서 세팅. 근데 처음에 그런 분을 어떻게 만났어요? 그리고 정말 포장마차에서 소주 먹다가 개불에 소주 먹다가 우연히 먼저 다가왔어요? 그러니까 먼저? 이게 막 뭔가 한참 방송을 할 때 이게 허세가 홈쇼핑에서 돈도 좀 벌었고 차 이렇게 열리는 오빠들은 맨날 뭔가 나쁜 남자고 막 뭔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간만에 고향을 갔는데. 너무 순수한 거예요. 프레시하지. 프레시하지. 진짜 부산에서 진짜 그 막차를 타고 내려가서 새벽 2시에 문 연 데가 이렇게 포장마차밖에 없어서 개불에 소주를 먹고 있는데 친한 동생이 왔어.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다. 좋은 남자 없냐? 이랬더니 누나야 부산에 부병은이라고 있는데 이병헌 닮았대서 야 빨리 오라 그래 장난 아니 빨리 부병헌 빨리 오라 그래 부산 이병헌 부산에 부병. 이병헌이라서 부병헌 나 부신 줄 알았어 형님 있는데 그래 빨리 오라 그래서 왔는데 정동욱 씨 닮았다 정동욱 정동욱 무슨 감독 야 그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동욱 감독하고 병헌 씨하고 뭔가 맥이 좀 있어 약간 각은 너무 운동을 많이 해 체지방이 너무 없어가지고 팬이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구강 돌출인데 구병헌은 아니고 구동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병헌보다는 그래서 살짝 제 스타일이 너무 아니어가지고 전화번호를 안 주고 개불하고 소주만 먹고 갔어요 첫인사가 어땠습니까? 인사니까 눈이 이렇게
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세팅해 주려고. 아니 근데 세팅해 주려고. 애기 되게 무슨 드라마 같지 않아? 90년대 드라마. 아니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. 아 일단 첫인상이. 아 그러니까 별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눈은 막 이렇지 얼굴 그러니까 이빨 이렇게 웃을 때 진짜 입만 보이는 아 요리하게 이병헌 직설이 약간 정신욕과 그 정도 같은 느낌인데 다음날 이제 중간에 불러도 휘순이가 만약에 이제 이 형 벌써 누나 그 어제 그 형님이 전화번호 좀 달라는데 연락처 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깨똑 그냥 깨똑 아이디 드려 그랬더니 깨똑이 안 될 낀데 그래서 왜일까 그 형님 011 15년째 쓰고 있는데 이거 모토로라 이거 폴더폰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되게 좀 매력을 느껴서 투박한 경상도 남자 그럼 지금도 그렇게 잘 세팅해 주세요? 그래서 기침만 해도 그때는 감기약을 갖고 서울까지 오고 제가 녹화하다가 여의도에서 진짜 차가 막혔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3시간만 울지 말고 서 있으라 술 먹고 있으라 그리고 부산에서 여의도까지 와서 저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하니까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내려갔어요 와 이거는 와, 대박이다 언니 사랑 많이 받았구나 와. 근데 와, 근데 근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언니 와 누렸네 누렸어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요 자 이제 얘기 시작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일을 하고 남편이 앞에 차를 몰고 저랑 애기랑 뒤에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장윤정 씨도 살고 막 지드래곤 살고 송중기 살고 되게 고가의 그 아파트가 막 분양을 시작해 사람들 입주를 해서 이사차들이 엄청 많아서 그 앞에 차가 딱 멈춘 거였어요. 제가 저도 모르게 나는 언제쯤 저런 데 살아봐. 아~ 나 저런 데 너무 살고 싶다. 제가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4살 때인데 맞아 나도 저기 살고 싶어. 아빠 나 저거 사줘. 그랬어요. 그랬더니 바로야 아빠 말 단디 들으라이. 바로가 손으로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거. 자동차, 장난감, 레고, 공책 이런 건 아빠한테 사달라 그러고 바로가 손으로 들을 수 옮길 수 없는 거 집 진짜 자동차 이런 거는 누구 엄마한테 사 자 따라해라 아빠 거지 엄마 부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선생님 남편아 보고 싶네 좀 특이해요 아 재밌네요